태풍 뿌라비룬의 경로가 동쪽으로 붙어 이동합니다. 경상 동해안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은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3일 오전을 기준으로 특보가 발표된 곳이 많은데요. 제주와 남해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강한 비바람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때 정보입니다. 소조기를 앞둔 수요일입니다. 음력 5월 23일에 시작되겠고요. 조차가 작아지고 유속이 느려지겠습니다. 고조 정보입니다. 완도와 보령 알아봅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간은 완도에서 01시 34분이 되겠고 보령은 06시 58분이 되겠습니다.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도 살펴봅니다. 수온은 20도 안팎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7월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다만 동해는 화요일보다 수온이 1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특히 동해 연안은 6월 말 발생한 냉수대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더 낮은 수온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 역시 동해에서 변화가 큰데요. 먼 바다에서는 3m를 넘는 파도가 일겠습니다. 남해는 1에서 2m 정도가 되겠고요. 서해는 1m 내로 일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에만은 04시 50분에 최강 유속이 발생합니다. 유향은 남남동이고 속도는 0.5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해양지수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내해는 관심 단계로 무리 없는 하역 작업 가능하고요. 먼 바다로 갈수록 경계를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전해드립니다. 동해 울산 근해에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